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근 수세에 몰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출구 전략을 찾기보단 확전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비군 30만 명을 동원하는 군 동원령을 내렸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다시 경고하고 나서면서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군 동원령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동원령이 전면적인 건 아니고 부분적인 거라고 설명했는데, 러시아 국방부는 예비군 30만 명이 동원 대상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Речь идет именно о частич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То есть призыву на военную службу будут подлежать только граждане, которые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состоят в запасе.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 영토가 위협을 받는다면 핵무기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와 남부 헤르손, 자포리자주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러시아 편입을 위한 주민 투표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This force was not designed to fight was not even put together in such a way as to design to fight a long war.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피바다 속에서 익사시키기를 원한다며 그 피바다 속에는 자국 군사들의 피도 포함된다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군 동원령은 러시아가 장교들과 다른 군 인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